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물가 인상에 불황만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마케팅이 한인타운 업소에도 등장했습니다. 타인종 고객들이 증가하는 비교적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베벌리힐스 지역 저택을 19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미국 진출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입니다. LA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매월 1000달러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중에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복합 레저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스티브 김 회장이 산타클라리타 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방탄소년단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아시아 가수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10월 28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3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전 분기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경기는 불황이고 물가만 급등하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뉴욕에서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특파원입니다. 오늘 발표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은 2%, 2.6%에서 2.8% 정도 될 것이라던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돈 수치에 시장에선 실망을 넘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In terms of GDP, 2.6% is what people were looking for. Not that many months ago, we were looking for a number closer to 7%. This is a disappointment. Up 2%. Only up 2%. 연초만 해도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7% 정도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던 상황. 하지만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도 예상치를 밑돈 6.7%에 그쳐 실망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 분기는 그마저도 3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공급 차질에 지난 여름 델타 변이가 다시 확산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게 회복세였던 미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회복지성 예산을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인 1조 7,500억 달러로 크게 줄였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민주당의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반대하며 예산안의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절충안을 제시한 겁니다. No one got everything they wanted, including me. But that's what compromise is. That's consensus. And that's what I ran on.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승부수로 사회복지성 예산과 함께 추진되던 사회 인프라 예산안 처리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SBS 김정원입니다. 네, 매우 저조한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39%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 사태와 물류 대란으로 인해 소비는 매우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나쁘지가 않았다는 심리가 작용했습니다. 경기는 둔화되고 있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았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을 활용한 마케팅이 한인타운에도 등장했습니다. 타인종 고객 확보에 그 효과가 톡톡하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직원이 손님과 딱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구경하는 타인종들은 신기하며 환호합니다. 한인타운의 오징어 게임이 상륙한 모습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한인타운 업소들은 오징어 게임 이벤트를 펼치며 타인종 손님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벤트를 하는 한인 식당과 주류점 그리고 카페로 타인종 손님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했더니 지금 타인종들이
더 반응이 더 좋아요, 사실은. 이제 각 테이블마다 돌면서 이제 게임을 하는데 그걸 하는 테이블마다 막 소리 지르고 막, 막 이벤트가 막 좀 제가 봐도 막 손님들도 되게 좋아하고. 딱지치기와 달고나 만들기 그리고 홀짝 게임을 이기면 푸짐한 상품을 업소 측은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식을 즐기며 한국 놀이 문화를 배울 수 있어 타인종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극시키는 것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말해서 그 타인종들한테 일단은 워낙 그게 지금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 외국분들한테 호기심을 풀어드리자. 뭐 선물을 준다든가 뭐 고기를 더 준다든가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보자. 오징어 게임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한인타운. 타운 업주들은 오징어 게임 행사를 통해 타인종 손님을 끌며 대목을 노리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LA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시정부는 3,200명을 선정해 조건 없이 매달 $1,000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시정부는 지원금에 대한 사용 제한 규제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LA시에 거주하는 연방 빈곤 소득 기준에 미달하는 주민입니다. 시정부는 신청자 중에서 조건에 충족하는 주민들을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네, LA 부근인 산타클라리타 시정부가 자신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그에게 배상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복합 레저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스티브 김 회장은 시정부는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용 기자 취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 유명 골프장 가운데 하나인 샌디캐년 컨트리 클럽. 벤처업계에서 자일랜 신화로 잘 알려진 한인 스티브 김 회장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샌디캐년 골프장 부지에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복합 리조트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관할하는 산타클라리타 시정부가 최근 갑자기 개발을 반대하면서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을 지지했던 시장과 시의회가 일부 주민의 압력 때문에 돌연 입장을 바꿨다는 겁니다. 온 열정을 쏟아가지고 여기에 매달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거고 한 4년 동안 400만 불 써가면서 했을 때 정말 주민이 필요하고 뭐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이라고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김 회장은 이미 수백만 달러를 투자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리조트 개발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관광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많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했고 또 시의원들도 얘기했고 어느 누나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없었고 당연히 막 정말 많은 일자리 창출에 경제적인 효과에 뭐 거긴 이런 게 없고 특히 LA 카운티에는 이런 리조트가 없거든요. 스티브 김 회장은 우선 시정부에 대해 재산권 침해 등을 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개발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나온 아시안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도 법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방침입니다. 거기 한쪽 그룹이 스탑 샌캔이라 가지고 아주 수십 명이 집요하게 예 그냥 물고 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폴리티션이니까 또 거기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산타클라리타 시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정용진 신세계 그룹 부회장이 베버리 힐즈 지역의 대재택을 1920만 달러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진출 사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최근 LA의 고가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전문지 더트는 정용진 부회장이 베벌리 힐스에 있는 호화주택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건축된 이 주택은 침실 6개와 욕실 10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 재벌이 소유하고 있던 이 집은 정 부회장이 1,920만 달러에 매입했습니다. 주택은 11,000스퀘어피트 규모로 영화관과 와인 저장고 그리고 수영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 부회장이 미국 사업 때문에 미국 방문이 잦아질 것에 대비해 LA 집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달 초에도 미국 출장을 다녀갔고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을 시기에도 두 차례 미국을 정 부회장은 방문했습니다. 정진용 부회장은 LA의 현지 법인인 이마트 아메리카를 두고 있으며 마켓 1호점을 LA에 론칭할 계획입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지난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8만 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29만 건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평균 주간 실업자 수는 20만 명대 초반 수준이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각한 국면입니다.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크창 총리 면전에서 직설적으로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송욱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선 4년 만에 아세안 정상들과 회의에 참석한 바이든 대통령.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한 가운데 타이완과 남중국해 인권 문제를 꺼내며 중국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타이완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 행동을 우려한다며 미국은 타이완에 바위처럼 단단한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방어 책무가 있단 발언으로 그동안의 전략적 모호성과는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군이 타이완 방어를 도울 것으로 정말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군 훈련을 돕기 위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How many US service members are deployed in Taiwan right now? Not as many as people thought. 차이 총통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타이완 방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은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分裂国家的人从来没有好下场。搞台独是死路一条。支持台独也是一条不归路。 이틀 전에는 처음으로 공격용 헬기까지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투입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에 타이완의 유엔 체제 참여 지지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미중 갈등 속의 타이완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교황의 북한 방문과 관련된 새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곤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탈리아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박 9일 동안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 그리고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에 참석합니다. 순방 첫 일정은 오늘 오후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입니다. 문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지난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방북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번 만남에서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문 대통령에 이어 교황과 면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교황 면담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 등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로마에서 SBS 권란입니다. 몸무게를 20kg이나 줄였다는 김정은 위원장. 최근 가짜 김정은이라는 대역설이 파닥에 퍼졌습니다. 한국 국정원은 대역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안정진 기자입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올해 초하고만 비교해봐도 상당히 살이 빠진 모습입니다. 국가정보원은 국정감사에서 김 총비서의 몸무게가 140kg에서 20kg가량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대역설은 사실 무근이며 건강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안면 체적 분석과 체중을 추정하는 그 모델 그리고 초해상도
그 영상을 분석한 결과라고 합니다. 이달 중순 ICBM 등 전략 무기들을 총동원한 국방 발전 전람회. 행사장에 김 총비서의 사진들만 크게 걸렸을 뿐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집권 10년을 맞은 김정은주의 만들기 일환이라고 분석됐습니다. 김정은주의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새로운 독자적인 사상체계로 정립하는 시도가 좀 있는 것 같다. 김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은 외교안보 총괄은 물론 대내 정치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비공개로 지방 방문을 다니며 민생 동향을 파악하고 특히 1호 신소, 즉 김 총비서에게 직접 올라가는 소원 수리를 집중 관장하고 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막강한 문고리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신의주와 중국 단둔간 열차 운행이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백신 제약사인 화이자가 일부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넣은 갑질을 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김수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화이자가 전 세계 9개 나라와 맺은 코로나 계약서의 갑질 실태를 폭로한 미국 소비자단체 퍼블릭 시티즌. 화이자가 일부 국가에서 주권 면제를 포기하도록 해 국내법의 적용을 면제받는 굴욕적인 조항을 넣는가 하면 화이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에 기부할 수 없게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Many of the contracts are very similar. There are very likely some problematic provisions. The Korean government has not released the Pfizer contract. That itself is very problematic. 보도 이후 화이자는 한국 화이자 이름으로 SBS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면책 조항은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 속에서 일반적인 조항이라며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면책을 추구한다고 밝혀 한국도 예외가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또 여러 국가에서 백신 기부나 공여가 이뤄졌다면서 한 나라의 중요한 자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권 면제 포기를 요구했는지 백신 기부에 화이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루피라비르를 개발한 미국 제약사 머크는 저소득 국가에서도 복제약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에서는 닷새 동안 먹어야 하는 1회분 약값 83만 원이 2만 3천 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곳곳에서 저렴하게 치료제를 만들어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머크사의 결정은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 모더나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일본 소식입니다. 해저 화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바닷물에 냉각되면서 형성되는 돌덩이. 유명한 관광지인 오키나와에는 요즘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승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최남단의 유명 관광지 오키나와. 섬 앞바다가 해안과 항구를 가릴 것 없이 온통 연회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마치 섬 전체를 포위하듯 먼바다에서 밀려온 불청객은 물에 뜰 정도로 가벼운 돌덩이들입니다. 지난 8월 일본 오가사와라 군도의 해저 화산에서 대규모 분화가 있었는데 이때 분출된 용암이 바닷물에 급격히 냉각되면서 돔 야구장 80개를 채울 만큼의 무수한 화산석 돌덩이가 생겼고 이게 해류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 1,400km나 떨어진 오키나와까지 떠밀려 온 겁니다. 당장 오키나와의 수산업과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엔진 손상 우려 때문에 어선 700여 척이 항구에 발이 묶였고 양식 어류의 폐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긴급사태 전면 해제 이후 여행 수요를 기대하던 호텔들도 울상입니다. 오키나와현은 부랴부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수거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돌덩이들이 이른바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규슈를 거쳐 혼슈 해안으로 북상할 거라는 예측도 나오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태평양 연안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회사에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원자로 냉각에 필요한 바닷물을 퍼올리는 취수시설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팜스프링스 북쪽 지역인 유카밸리. 지난 6월 28일 유카밸리에서 실종됐던 한인 여성의 시신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은 이원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K-POP 그룹 라이브 공연이 열렸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은 메이저 프로축구 LAFC 축구단과 함께 한국문화의밤 행사를 열었으며 이 행사에는 신인 보이그룹 P1 하모니가 참여해 애국가를 부르고 공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8천여 명의 팬들이 몰렸으며 LAFC에서 뛰고 있는 김문환 선수의 활약에 문환이라고 이름을 외치며 응원했습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이 한인 커뮤니티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 한인회를 후원합니다. 강드림 파운데이션은 코비드 팬데믹 기간 한인들의 어려움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서 온 한인회에 2만 달러를 후원한다며 앞으로도 LA 한인회가 한인사회 구심점이자 대표단체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은행이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하며 디지털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한미은행은 온라인과 모바일 뱅킹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고 개인 간 디지털 송금 서비스로 인기가 높은 젤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니리 행장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통해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디지털 뱅킹 경험을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류 미비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주보건복지국은 팬데믹 동안 정부 혜택에서 제외된 서류 미비자를 돕기 위해 연소득 5만 5천 달러 미만의 가정에 최대 2천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중단됩니다. 한인 1.5세 실비아 루쿠 장 주하원 재정위원장이 내년 부지사 경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루쿠 의원은 서민 주택 물량을 확충하고 모든 3에서 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와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주요 공약으로 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쿠 의원은 2002년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키면서 주정부로부터 25만 달러의 재정 지원을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골프대회는 잊어라. 2주 최고 골프 여자를 가린다. 레스피엔 나노웰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코요테 힐스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고의 골프 대결. 우승 상금 5,000불. SBS 나노웰 이용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SBS 나노웰 이용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라라 SBS.com. LALASPS.com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나노의 이온 칼맥과 함께합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국가장 논의. 청와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았습니다. 고정인 기자입니다. 이철이 청와대 정무수석은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과 관련해 전두환 씨와는 경우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뭐 본인이 또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네.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일체의 사과가 없었던 전 씨에 대해선 국가장,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 배경엔 국민 통합 기여라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대선을 앞둔 고려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국가장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국가장으로 한다고 이분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평가가 끝난 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부겸 국무총리는 공과 과를 평가할 시점이라며 예우를 갖췄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이제 평가하고 역사에 이제 기록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전 씨를 대신해 오늘 오후 장남 재국 씨와 함께 빈소를 찾았습니다. 이 씨는 유족에게 전 씨의 건강이 좋지 않아 함께 오지 못했다고 말했고 옛날 이야기와 건강 이야기를 나눴다고 노 씨 측이 전했습니다. 조문 후 취재진이 5.18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이 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5.18 생각이 없으신가요? 이순자 씨! 이 씨는 경호원 3명에 둘러싸여 차량을 타고 빈소를 빠져나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결정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가장이지만 분향소는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문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보셨듯 전두환 씨 가족과 함께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 씨,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 씨 등도 조문했습니다. 국가장 결정에 대한 진보 진영의 반발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친문 핵심 윤건영 의원은 군사 쿠데타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상처와 마음이 존중돼야 한다며 국가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전두환 씨와 비교하며 노태우 씨는 다르다고 하는 건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도 헌법을 파괴한 사람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때와는 달리 대표 분향소는 따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과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라는 고인의 뜻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태우 씨의 연결식은 모레 30일에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묘역은 유족의 바람대로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에 조성하는 걸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이현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반응,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공약화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물러났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 총량제 발언은 그제 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도 식당 문제났다 망하고 이 사람만 하고 나가면 저 사람만 하고 와서 망하고 저 사람만 이게 무슨 개미 지옥도 아니고. 그래서 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해서 실행하진 못했는데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야권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학의 근본을 무시하는 정책들입니다. 신규 소상공인들은 매우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야기하게 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도 전체주의적, 반헌법적 발언이라고 맹비난했고 정의당은 자영업자에 대한 무공감이 빚어낸 참극이라고 호평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잠시 고민했었던 것일 뿐 국가 정책으로 도입하려는 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제 박용진, 김두관 의원과 만나며 이른바 원팀 회동을 마무리한 이 후보는 오늘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을 찾아 대장동 개발 의혹 정면 돌파를 모색합니다. 구도심 지역을 과거 대장동 개발과 결합해 당시 개발 이익금 일부로 조성한 제1공단 근린공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성공적 공공환수 사례라고 강조하는 곳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정권 교체 도구로 사용해 달라 윤석열 후보의 호소입니다. 윤석열 후보로 대선 돌파가 가능하겠는가? 홍준표 후보의 비판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 예국은 자신이 앞장서는 정권 교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가장 뼈아픈 패배를 안겨주는 것입니다. 저 윤석열을 정권 교체와 정치 혁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윤 후보는 경쟁자인 홍준표 후보에 비해 당심에서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반문 정서 자극으로 당심을 자신에게 더욱 결집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홍 후보는 정권 교체의 열쇠는 2030과 중도층, 호남이 쥐고 있다며 윤 후보의 취약점을 부각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로 그 상황 돌파가 가능하겠습니까? 각종 비리는 어떻게 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대응 능력 여태 우리 겪었지 않습니까?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한다고도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최근 강세를 보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 당심 공략에 나선 겁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본선 경쟁력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선 막판 후보는 물론 지지자 간 갈등이 격화하자 원팀 경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당대표로서 강력하게 경고하고자 합니다. 각 후보 캠프는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선 의원 30여 명도 별도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들에게 통합의 리더십을 주문했습니다. SBS 박원경입니다. 네, 이번 리포팅 한번 잘 보십시오. 외국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차별과 냉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모양입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똑바로 되지 마. 무슨 말인지 물어보세요. 이게 알아들어줘. 무슨 말인지 모르지. 이유를 물었지만 그럼 왜 지금 나쁜 말 이야기해요? 나한테?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말라고. 반말과 욕설은 기본. 눈을 찌를 것처럼 과격한 삿대질이 돌아옵니다. 아줌마 문제 만들어도 싶어? 나 문제 안 만들어. 나 죽이고 싶지. 죽여.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유 없어. 너 벌어먹고 살려면 여기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해. 모하메드는 최악의 내전으로 고통 겪는 예멘이 고향입니다. 2017년 19살이던 모하메드는 소년병으로 징집되기 직전 탈출했습니다. 전장으로 끌려간 형제 같은 두 친구는 지금은 생사조차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인도적 체류자란 신분을 겨우 얻었습니다. 인도적 체류자는 고문 등 비인도적 처우로 생명과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돼 체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취업 허가를 받으면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모하메드는 한국을 고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며 이름도 김한글이라고 바꿨습니다. 하지만 차별은 꾸준하고 집요했습니다. 왜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고기 뭐 안 먹으면 집에 가라고. 모욕감을 버티지 못하고 일을 그만두면 다음 일을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직장을 옮길 때마다 출입국 사무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예약부터 난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이제 기존의 이제 예약자들을 뭐 밀집을 못하도록 줄였으니까 민원인 중에서는 본인 예약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시긴 했을 건데. 심사에 2주가량 걸리는데 그 사이 일자리를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계약서를 써놓고도 계약이 많이 파기가 되고요. 다시 신청서 내고 12만 원 수수료 내고 다시 2주를 기다려야 되면 한 달치 월급이 또 사라지고. 김한글 씨는 아픈 전쟁의 기억 때문에 생명과 평화란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변화, 네, 문제 안 만들고 싶어, 변화 살고 싶어. 저는 네, 안전 살고 싶어요. 하지만 끝모를 차별과 냉대를 겪다 어느새 죽음을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김한글 씨는 SBS와의 인터뷰 한 달 뒤 다시 모하메드란 이름으로 돌아가 차별이 덜한 곳을 찾아 한국을 떠났습니다. SBS 신정은입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 북한에서는 바로 수령입니다. 그동안 김일성에게만 사용되던 수령이 김정은에게도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위대한 김정은 수령이 됐습니다. 독재의 권력이 완성됐다는 선언입니다. 수령이 된 김정은이 앞으로 취할 독자 노선 홀로석입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독재의 완성자인 수령으로서 무력 노선을 더욱 강화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